이제 직장 생활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직장 생활 퇴사를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일이 힘든가 아니면 사람이 힘들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과의 힘들죠. 관계 이런 거. 갈등을 유발하는 이제 동료 세 가지 유형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친구들이 좀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질문을 받으면 누가 떠올라요? 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저는 글쎄 마땅히 없긴 해요. 저는 거의 혼자 일을 해서 그냥.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 고문관이 아무도 없으면 바로 당신이 아 고문관입니다. 진짜요? 아 제가 공부해. 아,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네.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10년 오래됐죠? 정도 네, 됐죠. 그 정도 오래됐습니다. 전에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보면 내가 가는 내 프로젝트의 버스에 네. 우리 에너지를 갈가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퇴출시켜라, 하차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 생활에 아. 우리를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독불 장군이 있겠죠. 도대체 남의 말을 안 듣죠. 내 말이 최고야. 내 말만 믿어. 나만 따라와. 이런 사람이 상사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아무의 의견도 듣지 않고, 뭐, 대부분은, 무슨 회의를 하면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죠. 그 이유는, 뭐, 어차피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만장일치로 끝나는 회의만큼 의미 없는 회의가 없다. 그런 조직은 망한다. 그럼 한 사람의 의견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어렸을 때 화랑의 화백제도에서 만장일치 제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장일치 제도면 뭔가 환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때 만장일치 제도는 회의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독불 장군이 부하이면 정말 두들겨 패야죠. 확 눌러줘야죠. 그 아예 모르는, 정말, 네가 정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눌러줘야 되고, 동료면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불 장군 같은 경우, 독불 장군이 상사라면,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책임은 그 사람이 질 거잖아요. 그래서 독불 장군의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고, 게으르진 않은데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과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깎아먹어지죠. 10명이면 10명의 맨파워로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과가 계속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조별과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조별과제 하는데 10명이, 이제 한 3명, 4명이 같이 조를 짜잖아요. 그래서 일을 분담해요, 처음에. 벌써 싹수가 보이죠? 첫 모임부터 싹수가 보여. 되게 희끈둥 한 단어도. 뭐, 그거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분량이 작은, 부담이 없는 것을 주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꼭 끝에 가서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미처 못했네?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인데 정치가들이 있죠. 성과는 자기가 독식하고 책임은 떠넘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의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를 했어요. 산업화 시대에 성과지향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은 성과를 잘 보여주거든요. 요만큼이라고 이만큼 보여주거든요.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이만큼이라는 사람들은 다 뺏기고 요만큼이 남죠. 때로는 모든 책임들을 또 옆에서 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이 득세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에서 중역들은 정말 말들을 잘했어. 성과를 잘 모으고. 근데 이제 점점 회사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안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계속 떠나요. 계속 떠나죠. 절이 싫으니까 중이 떠나는 거죠, 그 조직을.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할 때, 카운터 파트너의 업체를 고른다 할 때, 굉장히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 그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컨택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회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장비를 산다거나 그럴 때 많이 봐요. 어떤 회사는 작년에 왔을 때 견적을 준 담당자랑 그 다음에 물건을 가져오는 담당자가 달라요. 그리고 설치하는 업자가 또 달라요. 그러면 담당자 계속 바뀐 거죠. 그런 회사들은 사실 딱 보면 알아요. 결국은 오래 못 가죠. 그 안에는 조직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조직들은, 그런 조직의
이면에는 뭔가 근데 탑들은 안 바뀌어요. 네. 그 탑들은 항상 네. 그 좋은 성과들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세 가지 갈등 유발자, 독불장군, 네. 게으른 사람, 네. 정치가. 정치가들이 많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연구원으로 있으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진짜 대표하는 대기업인데 네. 그 회의할 때 네. 어때요? 뭐 진짜 아까 말했듯이 만장일치가 되나요? 아니면은 진짜 뭐 직급 상관없이 되게 치열하게 토론을 하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많이 했어요. 되게 네. 보고를 위한 회의를 많이 했고 보고 있으면 정말 이 회의를 왜 하는지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한 공부 회의를 한 사람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답변을 하는 네. 그런 회의를 했는데 네. 최근에 저희 회사에 그 중역들이 탑 교육층들이 외국인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비어만 사장님, 요번에 네. 이제 퇴사하셨지만, 네. 비어만 사장도 있었고, 많은 외국인 분들이 왔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좋은 거는 회사의 문화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네. 요새는 뭐 50분 이상 회의하지 않기, 그 다음 회의도 아주 꼭 필요한 회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회의가 아닌 것들은 거의 그냥 문서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이제 그, 신문에서 이제 본 건데, 그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다 같이 일할 때는 이 자신이 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성과가 섞이는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코로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개개인별로 업무의 양이라든지 성과가 드러나서 좀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어때요, 실제로? 회사마다 다른 것 같고. 네. 그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설계하는 분들은 네. 집에서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설계 머신이 회사에서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이 되니까 네. 뭐 자기가 이제 모니터나 컴퓨터만 좀 사양을 갖춰놓고 있으면 네.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시험을 하는 일이거든요. 네. 시험차를 만들어서 네. 테스트카를 가지고 검증시험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갈 때는 무조건 차를 시험을 하고요. 네. 집에 재택을 하게 되면 이제 재택할 때는 그걸 보고서를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네. 재택이 되게 유용한 분야도 있고 네. 재택이 좀 어려운 분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직까지는 네.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돈이 요즘에 이제 화두가 진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예. 그래서 경제적 자유. 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화이어죠. 네, 화이어도 있고. 근데 책에서 이제 부유한 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 부유한 단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쓰더라고요. 부유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좀 나쁠까요? 글쎄요. 부유한 게 왜 나쁠까요? 부유하면 좋죠. 그쵸. 뭐든지 네.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네. 안 되는 게 있나요? 요새 돈으로 뭐. 그쵸. 거의 모든 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돈으로 왜 부유함에 단점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네.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요. 네.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을 주최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 게임을 게임장을 옆에서 유리병 넣으면서 카메라 넣으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들 행복하다. 네.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 그런 생각 들진 않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그 부유함의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또 좀 더 그 근본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성경 네. 구절 중에서도 이거는 뭐 성경이라기보다 뭐 네. 인생의 하나의 그 교훈처럼 네. 들려지는 이야기니까 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있죠.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이 됐어요. 졸업식이 다가왔죠. 졸업 시즌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좀 돈 많은 그 친척분들 계시죠? 네. 그분이 어느 날 어디, 너 졸업하냐? 그래서 용돈을 딱 줬는데 네. 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 분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근데 가끔 그렇게 받는 친구들도 있겠죠. 있더라고요. 네. 있겠죠. 예. 300만 원을 딱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등록금 해라. 등록금이 네. 아니고 옷 사입어라. 네. 네. 등록금은 엄마가 내주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내주지. 네. 그러니까 나에서 3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네. 이제 옷을 사러 나가는 거죠. 네. 충실한 그럴 때는 또 말을 잘 듣잖아요. 네. 옷을 사라고 해서 옷을 네. 사러 나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알바했을 때 한 30만 원 가지고 옷 사면 어디부터 가나요?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 있는 지하상가부터 고터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뭐 요거 3만원 요거 5만원 네. 한 세트로 하면 30만원 정도면 이제 한 한 벌 이렇게 맞춰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거기를 샥 통과를 하죠. 네. 여기는 이제 눈에 안 들어와. 그렇죠, 그렇죠, 안 들어오죠. 내가 지금 있는 돈이 300만 원인데 네, 이거를 그쵸.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 위로 가면 이제 센트럴 시티 파크가 네. 있어요. 그 백화점 있잖아요.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딱 가서 거기서 물론 거기 300만 원은 거기서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네. 거기 있는 돈도 워낙 비싸서. 그렇죠, 100만 원짜리 TV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옷을 살 수 있어요. 네. 그게 그게 아마 부유함의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유하면 네. 그 밑으로는 안 보이죠. 그쵸. 내가 있는 위치에 위에만 보여요. 그쵸, 사람의 그쵸. 눈은 약간 가자미 같아가지고. 그쵸, 그쵸. 내가 가지면 가진 거 윗사람들만 보여요. 우리 그쵸. 그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좀 정치계에서 많은 네.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고 있나?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정말 모르고 있다. 네. 어떨 때 뭐 버스비를 모르는 네. 사람들도 있고 시장에 가서 뭐 떡볶이 값을 모르는 사람도 네. 있고 이런 일화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네. 부유함의 문제는 세상에 한 면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울려져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네. 사람들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네.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위에만 보니까. 네. 부유함의 가장 큰 단점은, 네. 우리의 눈을 위로만 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의도적으로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네. 부유하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매주 이제 한 장씩 뭐 로또를 사거든요. 아, 예. 로또 당첨되면은 그래도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갖고 토요일을 기다리는데 작가님이 책에서 과연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을 주셨어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도 로또가 좀 되고 싶어요. 오늘 여기 오고 있는데 네. 오늘 마침 로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걸 살까 말까 네. 하면서 이제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로또를 맞으면 인생 반전이 일어날까?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네. 네. 내가 사면 안 되지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왔는데 네. 제가 이 그 로또가 요즘 로또 당첨금이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네. 몇 주간을 보니까 뭐 18억부터 한 45억까지 네. 며칠 동안 대략 평균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30억 정도 되면은 인생 반전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요즘 뭐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하잖아요. 집 한 채 마련하겠죠. 네. 강남에 있는 도곡 렉스의 우리나라 그쵸. 아파트 값의 표준이 네. 도곡 렉스 가격이 네. 18억부터 45억까지 네. 있더라고요. 그거 한 채 살 수 있겠네요. 그거 한 채 정도 살 수 있겠네요. 네. 인생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근데 분명히 로또 맞을 확률보다는 반전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로또 맞을 확률은 거의 제로니까. 네. 그래도 내가 3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어느 정도 인생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변화를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장님이 오늘날 출근했는데 갑자기 와서, 야, 너 지난달에 우리 프로젝트에 되게 고생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일주일씩 쉬고 와. 네. 유급으로. 아, 대박이죠. 그러면 좀 대박이죠. 그런 네. 사장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라고 그래요. 네. 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얼찌그레 집에 왔어요. 네. 첫날은 일단 자야지. 네, 우리 직장인들 항상 잠에 대한 어떤 로망이 네. 있잖아요. 정말 아침에 늘어지게 해뜰 때까지 한번 자보자. 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대학 네. 시절에는 보통 한 1시, 2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네. 딸도 보면 10시 일어나면 되게 일찍 일어난다네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들이 있어요. 첫날은 무조건 잤어요. 이제 둘째 날은, 이제 눈 떠보니까 한 3시 정도 됐죠. 그리고 배고프니까 뭐 좀 시켜 먹고, 이제 뭐 정리하고 나니까 6시, 7시네요. 그럼 퇴근 시간이에요. 아, 이 하루가 그냥 갔네? 네. 아깝잖아요. 그쵸. 둘째 날은 좀 잘 살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네. 전화를 막 돌려요. 친구들한테. 네. 친구들이 뭐, 나나시지, 친구들 쉬나? 친구들 아직 안 쉬어요. 네. 별 특별히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쵸. 둘째 날은 뭐하지? 그러다 어영부영 하다 둘째 날이 그쵸, 가버렸네요. 아, 그 셋째 날도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하다가 네. 가려니까 또 귀찮고 뭐 옷도 없고 뭐 이런 이유가 많이 생겨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갔어요. 네. 어쨌든 쉬긴 잘 쉬었어요. 잠은 네. 많이 잤는데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바짝 떠지나요? 안 떠지죠. 더 안 떠지죠. 네. 일주일 쉬고 나면 회사 더 그쵸, 가기 싫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내가 로또가 만 30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네. 그 돈을 이렇게 저렇게 썼어. 그분에게 30억은 없네? 네. 그 다음에 그 박탈감은 엄청나게 클 거예요. 내가 누렸던 것들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를 맞았을 때그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조금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렇죠. 삶의 박탈을 못 그리고 그 받아요. 다음에는 내가 일, 시급 8천원, 아, 9천 아, 원인가? 일 못하죠, 네. 이렇게.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자꾸 그 생각 나잖아요. 내가 로또를, 그러면 어떻게, 로또를 또 사겠죠. 그쵸, 또 사겠죠. 계속 언젠가 맞겠죠. 뭐. 코인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코인 그쵸. 같은 경우도, 샀는데, 코인이 뭐 300%, 400% 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올, 그쵸. 작년 초반에 막 그랬어요. 네. 뭐, 2000%까지 오는 것도 봤어. 네. 하루에 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 넣었어도 얼마예요? 그거 불로소득, 로또보다 네. 더안 불로소득이죠. 그쵸. 근데 그게 계속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네. 다음날 한달 후에는 그게 또 다시 네, 맞아요. 원위치로 와요. 그러면 네. 나는 내가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1억이 됐었는데 한달 후에는 다시 10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들죠? 지금 100만 원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그렇죠. 가졌던 1억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가 되면 지금 뭘할 건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그거에서 시컷 먹고 누구 뭐뭘할 거야 이런 소비를 생각하고 있다면 네. 여러분들의 인생 반전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 놓은 게 있어요. 투자에 대한 공부, 여러분들의 플랜이 있어요. 그 플랜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로또 당첨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로또 당첨돼서 인생을 오히려 망하는 건 많잖아요. 또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뭐 직접 본건 아니라서 확신은 없는데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아, 지금 저는 제가 제가 아는 분의 동생이 1등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처음에 차 사고 이제 이렇게 다 쓰다 좀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꽤 됐거든요. 당첨된 지가. 그래서 지금은 뭐 자기 집도 없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려져 아, 예. 돌아온 게 근데 됐더라고요. 이제 그더 불행한 건 네. 그 이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의 모습과 그 중간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의 모습에서 굉장히 또 사실 극복하기 어렵죠. 그렇죠.